해서 깨끗이 씻어주신 닭을 밑간을 할게요. 골고루 세미게 일단 윗부분부터 그리고 또 후추로 면을 아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걸 꼬매줘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이 요리 할 때마다 닭한테 너무 미안해요. 좀 아플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 닭아. 다리를 실로 묶을게요. 이왕이면 요리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모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렇게 얹어 놓을게요. 이제 그러면 이 레몬을 품은 통닭을 오븐으로 옮겨서 구워내도록 할게요. 원래는 200도씨에서 45분을 구워내야 되는데 지금 같이 곁들일 간이씨 야채를 구워내야 되니까 30분으로 먼저 맞추고 이따가 다시 15분을 더 구우려고 합니다. 당근도 빡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줄게요. 물에 넣고요.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시고요. 소금 조금 넣고 저는 후추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후추를 좀 많이 넣을게요.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 수박으로 이용한 수박 살사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저는 씨를 먼저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. 맛있는 수박을 소스니까 예쁘게 조그맣게 썰게요. 4분의 1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싸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썰어 넣을게요. 소스에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라임도 넣고 그리고 올리고당을 한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을게요. 두 숟갈 정도 넣어주시고요. 사과 식초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. 또 제가 좋아하는 고수를 넣을 차례입니다. 손으로 칼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고수 잎은 이 손끝에 배는 냄새도 좋고 그냥 손으로 좀 떼어낼게요. 또 네. 이 정도만 이렇게 땅콩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. 아 맛있겠다. 청양고추도 들어가서 매운맛도 가미되고 정말 맛있는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. 넣을게요. 툭툭툭툭 얹을게요. 국물에도 야채가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저는 여기 육즙이 한 곳에 몰린 곳으로 야채를 주로 넣어볼게요. 이 오븐 요리에서 꺼낼 때 너무 설레지 않으세요? 너무 맛있게 잘 익었어요. 그쵸. 알싸하게 매우면서 새콤달콤한 수박 살사 소스를 드릴게요. 제가 좋아하는 고수 잎을 이렇게 보기에도 예쁘고 몸에도 좋으니까. 매콤한 수박 살사 소스를 곁들인 강성연표 레몬을 품은 통닭 완성됐습니다.